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 저희 사실 조금 너를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려고 몇 제목, 년째 제목은 아직 밝힐 수가 없으시고 네, 제목은 제목. 아직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에 남는 곡 가사말 이런 걸 좀만 신중히 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좀 준비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끝으로 이제 할 얘기 없습니까? 우리 시청자분한테. 아, 끝으로 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올해가 다 갔는데 다 갔는데요. 내년에는 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제 노래 대박 노래 많이 시청해 주시고 대박 오늘은 대박 네. 예 대박 오늘. 노래를 제가 연초에 1월 2월 되면은 전국에서 노래교실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노래예요. 대박이 왜냐면 대박 나오고 싶은 생각에서 가사말이 굉장히 우리 한국아이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대박 터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혜림이 가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국아이방송을 대해서 시청자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애청과 후원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조은성 가수님 네. 본인이 지금 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 네. 어떻게? 아, 제 노래를 이렇게 네. 전국을 강타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축복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럼 거기 더 이상 뭐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조은성 가수님이 우리 한국의 베스트, 우리 한국의 트로트를 이끌어 나가는 이렇게 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이.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아,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리스트 있지만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일 먼저 그 목소리가 좋아요. 어, 그리고 또 우리 가수님들이 우리 이 조은성 가수님 칭찬을 많이 해요. 그렇게 그 무포 이 포괄적인 그런 선포 네. 모든 것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팬카페 분 내가 아시는 분 몇 명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내 카페 가입했잖아요. 네 맞아요. 댓글도 하고 내가 주고 네,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먼저 물어본 건 그걸 물어보거든. 도대체 조은성 가수님이 봉사를 하느냐, 또 성격을 어떠느냐, 다 해줘요, 댓글로. 근데 우리 진짜 네. 제가 좀 팬들이 참 네. 좋은 분이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 1,300명 정도 되는데, 예, 예. 신년에도 그렇고, 산악회 돼보면 정말 자기들이 바리바리 사가고 다 오거든요. 정말 그래서 후원에도 자기들 만들어서 뭐 전국적으로 지부를 만들어서 다 뭐 회장님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요즘 권배령이 전국으로 많이 이렇게 참 불러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정말 축복받느냐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더 있다면 더 욕심이 있다면 여기보다 조금만 더, 더 좀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여기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큰 가수가 되지 않나. 앞으로 선수님 잘하고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은성 가수님은 탄탄대로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너무 이렇게 빨리 달리지 마시고, 네. 조금 뒤로 돌아보고 봉사를 하시면서. 아, 봉사가 네. 첫째예요. 네. 봉사를 하면은 자동으로 떠요. 네, 봉사. 근데 암만 보고 가는 분들은 넘어지거든. 제가 보니까 그 장애인들 네. 많이 이렇게 봉사 활동하시는데 장애인들 직접 그 뭐 이 수화도 하고 그러십니까? 아, 저는 수화는 못 하고요. 아, 네. 네. 어떤 뭐, 봉사를 하시죠? 장애인 행사 가면은 뭐 다 손 잡아주고 또 원하는 대로 사진 찍어서 같이 찍고 같이 밥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와요. 오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렇죠. 네, 정말 정말 이런 곳에 와서 가수들이 다 와서 참 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이 백두예술단 봉사단이 있습니다. 대치약 봉사단이라고 성남시 단체가 있는데 또 이제 주기적으로 요양원 같은 데를 가요. 아, 네. 그리고 또 장애자들 네, 네. 그리고 또 고아원 아, 이런 네. 데 양은원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이제 다 밴드 준비하고 우리 홍보 가수들하고
같이 가서 보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아, 이제 그분들이 가면 가자마자 기다려요. 어, 맞아요. 왜냐 그날 세 번째 토요일 날이고 또 두 번째 토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려다 보면 이제 같이 공연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서 막 울고 그래요. 맞아요. 네, 우는 또 네, 울고 저쪽에 앉아 있어서 우리 또 노래 돌아가면서 그래서 같이 공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 소외되고 그늘 되고 어두운 데를 이렇게 우리 조은성 가수님 네네. 많이 찾아다니면서 네네. 같이 우리 시청자 국민들하고 함께 하시고 네. 또 노래로서 네. 우리 소통하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함께 틀어드리고 갈 수 있는 우리 조은성 가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 할 얘기 있으면 좀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가요방송에 참기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정말 와보니 정말 좋은 곳이고요.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홀도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으셨고 정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자 우리 가요방송 애청자님들 올해도 정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집집마다 대박나시길 정말 정말 기원 드립니다. 조은성 곰배령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조은성 가수님. 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가요방송 행복의 문을 자 이성과 함께 가요 토크쇼 시청일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한국 가요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클릭하시면 제일 메인에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뜹니다. 그래서 서로 노래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회 또 아름다운 우리 한국 트로트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혜린 가수님 네. 이렇게 바쁘신다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은성 가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